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인 구서희면 사무소가 누구를 기리기 위하여 복원된 건축물인지 따져 묻고 도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 또는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인 구서희면 사무소는 최초 호계동 923-86번지에 개소를 하였으며 1917년 7월에 현 위치에 이전하고 1941년 10월에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49년 8월 시흥군 안양면사무소로 승격 후 민간에 매각되어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0년 10월 27억 700만 원에 다시 매입하여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00호로 지정을 받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5억 2,100만 원을 들여 복원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구 서면 사무소 해체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상량문에는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면에 지음해 마침 천장절 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벌을 올린다. 라는 추문과 함께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안양 시민들은 일제 때 국민수탈의 장소인 구 서희면 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경기도는 2016년과 2020년 경기도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를 놓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였지만 지정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문화재 심의위원 다수는 경기도 문화재 자료 지정 해제 불가 의견이었지만 한 분의 조사위원은 의미 있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일유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재산권 피해나 주변상권이 위축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민원의 정도나 상황으로 볼 때 형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한 정도보다는 아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 위치가 아니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구 서희면 사무소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 해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즉 문화재로서의 건축물도 보존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일 잔재로서 세금 수탈과 강제 징용, 위안부 징집 등 우리 민족에게 아픈 행위를 한 구 서희면 사무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억의 역사도 역사다 라는 괴상한 논리와 매국의 시각으로 보는 굴절된 역사관으로 전치를 주장하는 사람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양시에는 1905년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탑승하는 열차에 짱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의 의거탑이 있으며 1910년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3,500여 독립군을 배출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해용 선생의 자손이 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양시민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 서희면 사무소 복원은 안양시장을 역임한 전 시장이 자신의 조부가 서희면 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혈세 약 29억 원을 투입하여 복원한 것으로서 개인 지적사기에 급급한 시대착오적 낡은 유분이라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4만 안양 시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울시 50m보다 과도하게 넓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 현행 200m를 50m 서울시 사례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현행 도시지역 문화재 주변 32m 10층 이상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구서희면 사무소 지정 해제나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